소녀로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소녀로 팀장님은 오늘 반도체 vs 2차 전지 이렇게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냐 2차 전지냐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자, 이거 어떤 의미로 주신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답이 있는 겁니까?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럴까요? 준비한 종목들은 어떤 로봇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산업용 로봇이 있고 협동용 로봇이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고 뭐 스마트 로봇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점을 맞춘 곳은 스마트 팩토리 쪽입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공정 장비 있는데 이 공정 장비도 그냥 일반 뭐 산업이나 뭐 네. 음식 쪽 이쪽이 아니라 반도체랑 2차 전지 들어가는 설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대 2차 전지라기보다는 이 스마트 팩토리인데 반도체, 2차 전지랑 관련 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 주류 섹터는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저 PBR이지만 저는 전문가 활동하기 이전에 우리 이데일리의 소중한 시청자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 배틀을 쭉 봤는데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를 다 소개해드렸더라고요. 그러면 해당 종목들을 매매하고 나서 해당 종목들이 단기적인 피로감이 나왔을 때 그 뒷자금은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로봇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아쉽게도 개장 분위기 좋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성장주들이 약간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로봇 섹터에서 일부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 같은 로봇보다는 반도체랑 2차 전지의 스마트 팩토리,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은 아직도 거래 대금이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 같은 로봇이라기보다는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뒷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주셨어요. 아까 밑에 한 줄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공통분모라는 이 키워드가 함께 좀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 공정장비 쪽에 공통분모를 좀 가질 수 있으면서 로봇과 연관되는 투자 아이디어를 저희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오셨겠죠? 요 힌트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현대 무벡스입니다. 제가 네. 소개드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로봇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는 물류 자동화, 승강장 안전문, IT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사실 2차 전지나 반도체를 빼더라도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어떤 로봇 관련해서 투자 모멘텀이 나왔을 때 현대가가 언론 플레이 해줬을 때는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에 캐나다 양극재 공장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 규모의 단일 공급 계약을 맺었고 2026년까지 제공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 수주 이어지면서 올해 외형 성장 가시화라는 제목의 뉴스가 네. 나왔고요. 일단 에코프로 BM이나 현대가 뭐 하나 쪽 이쪽 수주뿐만 아니라 외국계에도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000% 이상의 유보율을 갖고 있고 작년 연간 누적 수주액이 4천억 원이 넘기 때문에 2023년에 이어서 2024년까지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해 있고요. 네. 현재 21선 위에서 안착하는 과정이고 사실 오전에는 웬 순매수였는데 웬 순매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 제가 두 번째 종목이 조금 안정적이고 첫 번째 종목은 좀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니까 매매를 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외국인 수급 들어올 때 그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입니다. 미래컴퍼니요? 매매를 네. 상당히 잘하신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유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 3D 카메라 및 복강경 수술용 의료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최초 개발한 이 수술 로봇을 세브란스 병원의 사용을 확대를 하면서 국내에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이 미래컴퍼니가 개발한 로봇 이름이 레보아입니다. 이 모로코 국립병원에 작년에 경쟁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통해서 수술 로봇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국외뿐만 아니라 실적이 가시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도 2차전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2차전지 중에서도 최근에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강하게 붙고 있는데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전고체 배터리 양산 발표했다는 수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10시 이제 이 종목을 발굴했는데 이 종목이 노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은 2021년에 전고체를 양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책과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랑 미래컴퍼니가 함께하기로 MOU를 체결한 이력이 있는데 현재 전고체 전지 양산 라인에 들어갈 설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 SDI가 이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넘어서 양산 라인을 만들었을 때 그 양산 라인에 들어가는 공정 장비는 미래컴퍼니가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투자 인사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10시 이후에 이 종목이 재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재가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60일선과 20일선 사이에서 횡보할 때 눌림목 공략을 해보신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컴퍼니와 현대무벡스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최근에 어쨌든 2차 로봇 관련 종목들이 관심에서 조금 약간 멀어지면서 수급도 못 받고 이러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또 모아가는 전략을 한번 세워주셨어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덕호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김덕호 대표님은 로봇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요즘? 종종 언급드렸던 로봇스타 또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로봇스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근데 다만 전년 대비 실적이 좀 상당 부분 타격이 많이 컸습니다. 뭐 매출 같은 경우에도 28% 후퇴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6% 후퇴를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겁니다. 네네. 특히 로봇스타를 보다 보면은 아직 로봇주 투자가 좀 너무 이른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 로봇스타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번 중국에서의 양회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중국 상해에 또 법인을 또 가지고 있고요. 실제 이 매출, 직각작표 로봇이라든가 수직 당환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방산업 수요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탄력을 입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매출 부분들은 전년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4분기 때는 매출 부분은 좀 급감을 했습니다만은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은 상당 부분 선전을 하는 효과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방산업 수요가 회복된다는 시점에서는 이 산업 로봇들 다시 한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의 차트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루 단위로 좀 이렇게 거래 매수량이 좀 몰렸을 때 급등하고 다시 차익 매물이 좀 이렇게 2주가량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좀 반복되기 때문에 우선 이제 기술적인 손절 지표라면 3만 원 선을 먼저 접근을 하시고 3만 원 선을 잡고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스타까지 로봇 관련 종목 하나 더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을 해주시고 두 분이 다 기술적 분석도 해주셨지만 단기적으로 좀 관심이 확 쏠리거나 수급 쏠릴 때 급등했다가 좀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이 계속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수익 실현하는 이 목표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